그러면 첫 번째 팀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매매토 팀 모시겠습니다. 서현매매토 팀은 유경 참가자 그리고 김보라 참가자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2라운드 두 번째 팀 조대호 멘토 팀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자, 이렇게 되면서 전반전은 이유라 참가자가 43점 그리고 정수빈 참가자와 송민지 참가자가 공동 2위로 마무리합니다. 아, 저 부평 국밥이요. 가위바위보 하는 건 아니죠? 야, 아이고 떨려라. 잠깐만! 자, 후반전은 역순으로 흥나연 참가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떨리죠? 자,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됐어요. 오, 초반부터 출발이 좋습니다. 황나연 참가자. 자, 이제는 3명의 선수가 26점이에요. 맞아요. 이제 후반부터가 진짜 싸운다. 자, 회전. 정수빈 참가자. 자, 오, 키스는 몸에 넣고. 예, 자, 이적구도 몸에 내요. 아쉽게 자리로 돌아가는 정수빈 참가자. 정수빈 참가자는 옆돌리기에 대한 약간 그 시스템적인 부분이 조금 공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원쿠션까지 내공을 보내는 과정을 보니까 정확한 시스템적인 공격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오! 오! 자. 네. 오! 오! 잘 쳤어요. 잘 치긴 잘 쳤는데, 했어요. 좁은 네. 공간이었지만. 상당히 예민하게 들어가야 되는 빗개치기 때문에. 자, 전반을 1위로 마무리했던 이유라 참가자. 해운의 득점이 두 번이나 나오기도 했었죠. 자, 짧게 바깥 돌리기. 키스가 나면서 이번 8이닝에는 무득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늠름한 모습을 보십시오. 3 쿠션은 성이 안 찬다. 4 쿠션 이후로만 공략하겠다. 야, 엄청난 지금 득점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계약금이 어느 정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단독 2위 황나연 참가자. 자, 자, 조금은 찍혔나요? 살짝 쫄이었습니다. 자, 후반 막 전반 막판 무서운 공격 보여줬던 송민재 참가자. 자, 뱅크샷! 자. 아쉽게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1, 2적구가 가깝게 코너에 있을 때는 조금 더 내공의 스피드를 이용해서 어떤 또 제2의 변수를 한번 바라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너무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시간이 이제 12분 30초대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슬슬 마음 급해질 시간이 선수들 다가오고 있어요, 참가자들. 되돌아오기를 시도했지만은 너무 얇게 일적구가 맞고 말았습니다. 네, 서현이 멘토팀 게임도 요 시간대쯤부터 선수들 표정이 많이 안 좋아지기 맞아요. 시작했거든요. 이제부터는 12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무조건 점수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 조금 얇았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뭐 1위도 그리고 2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11분 30초면은 거의 앞으로 한 두 번 내지 세 번인데 그 기회를 어느 선수가 최대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또 하나의 또 마지막 승부처이지 않을까. 타이머 썼습니다. 어떤 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 못해요. 지금 내가 멘트를 초이스를 하게 되면은 가르쳐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 너무 긴박한 상황이라 저도 아이고. 이거였는데 되돌리기 단추에 먼저 걸리면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10분대로 넘어들었습니다. 송민재 참가자 그리고 정수빈 참가자 모두 지금 공동으로 25점입니다. 당점은 살짝 내리고 네. 좋아요. 네. 중요했던 게 잘 풀어냅니다. 성공합니다. 그래도 화기애애하네요. 옆돌리기 한번 치니까 또 다 같이 박수 한 번씩 쳐주고. 이게 또 몰라요. 이제 5분, 3분 정도 되면 그럼요. 이제 또 표정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10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9분
56초 지나고 있어요. 이유라 참가자가 40점이기 때문에 2등 황나영과 송민지 참가자하고 거의 뭐 접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회전이 많아요. 아, 현재 송민지 참가자, 황나영 참가자 28점으로 공동 2위, 이유라 참가자 40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1위 굳히기를 하려면 점수 좀 내줘야 되거든요. 자, 그만큼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이유라 참가자도 긴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렇죠. 이제 선수들 네. 보세요. 웃질 않아요. 회전을 조금 억제시켰어요. 아, 너무 억제시켰어요. 지금부터는 선수들 마지막 이닝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정말 긴박합니다. 지금 시간대 봤을 때는 두 번 정도의 기회 있을까요? 맞아요. 이게 전반전보다 지금 후반전에서 득점력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시간에 대한 압박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자! 오! 조금만 더 강하게 쳤다면은 자, 황나 참가자 12이닝은 무득점으로 돌아갔고 송민지 참가자 전반 20분, 후반 10분, 30분 내내 웃고 경기했어요. 이거 떨어지면 정말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자, 짧게 오는데 자, 리버스 엔드가 바로 맞았어요. 바로. 송민지 참가자가 이제 2위로 올라섰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려면 추가 득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자, 이게 힘이 있을까요? 약해요. 약해요. 많이 약합니다. 약해요. 키스가 약해요. 아직 안정적이진 않아요. 네. 조금 더 얇게 출발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유라 참가자도 40점대에서 39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모르거든요. 그렇죠? 시간 6분대예요. 더블 쿠션. 자, 키스는 낮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선두. 네. 네. 자. 이거는 정말 1, 2위 누가 될지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닝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요? 변수가 네.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자. 변신. 3뱅크. 얇게. 걸쳐. 걸렸으면은. 그거였으면 정말. 난리 날 뻔했네. 지금 정수빈 선수가 23점이에요. 네, 정수빈 참가자가 이번 후반 들어서는 5이닝 연속 무득점을 그치고 있거든요. 전반에 비해서는 약간 득점력이 저조한 상황인데 자, 짧아요. 공타가 이어지면서 좀 이닝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네. 되면 한 번 정도씩 더 기회 갈 것 같거든요. 이유라 참가자 빼놓고는 선수들이 보편적으로 지금 빠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스코어가 얼마 남지 접전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옆돌리기 얇았어요. 자. 송민지 참가자도 전반전에서는 막판 뒷심을 보여줬는데 현재 13이닝은 무득점으로 물러납니다. 자! 우와! 자! 우와! 우와! 기가 막힌 샷이 나오네요. 언니!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제가 언니라고 부르고 싶네요. 진짜 너무 멋있네요. 김선진 씨보다 어리신데? 네, 근데 너무 멋있네요, 진짜. 그러면 저한테 누나가 된가요? 누나 그럼 그만할까요? 그만하세요. 자, 엄청난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 야. 자, 길게. 길게. 가능한가요? 자, 네. 하지만 어마어마한 뱅크샷을 성공시키면서 이유라 참가자가 45점. 이 정도 되면 이제 1위 굳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시간대 이제 2분 50초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이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타임아웃. 타임아웃 사용했습니다. 네. 지금 3명의 참가자들이 모두 점수대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2위 싸움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출발했어요. 자, 출발했어요. 일단 비슷해요. 자, 2점짜리인데? 와! 저 사이로 빠지고만 해요. 저렇게 치기도 쉽지 않아요. 저 사이로 빠지기도. 안 어떡해. 자, 괜찮아요. 자, 키스를 못 면해야 되는데 키스 낮고 자, 이제는 1분 15초.
네, 현재는 29점으로 2위입니다. 송민지 참가자. 자, 송민지 참가자하고 이유라 참가자가 득점을 만든다면은 충분히 이 시간을 다 소비할 수가 있는 네, 시간입니다. 네, 판가름이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중요한 이닝입니다. 타임아웃. 자, 결정적인 한 방입니다. 이거는 손도 안 대고 그냥 한 방을 훅 날려버리는 지금 타임아웃입니다. 지능적인 거죠. 원래 다 승리예요. 그럼 이렇게 해요. 자, 자, 오우. 자, 내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겠다. 지금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이우라 선수에게 마지막을 그냥 알아서 처리하라는 시간적인 부분을. 네. 오, 빨리 누워요. 진정한 승부에 한번. 자, 득점 되면은. 자, 득점 되면은 끝나네. 아, 네, 끝났어요. 네. 자. 자. 회전? 좋았어요. 아쉽게 마무리가 되면서 자, 조재우 멘토팀 이유라 참가자가 48점 그리고 송민지 참가자가 28점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쉽게 한 점 한 점 한 점씩 차이로 네. 떨어지게 됐는데 정수빈 참가자부터 여쭤볼게요. 하여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지금 현재 소감 어떠신가요? 너무 못 쳐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쉬운 공이 왔는데 좀 많이 놓쳐가지고 그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황라연 참가자는 어떻게 해? 이제 웃으셨어요. 청약은 됐는데 계약금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네, 열심히 일해야죠. 영상업에 종사하시구만요. 네? 영상업. 아, 네네네. 아, 또 따로 직업은 있으시고. 네, 그럼요. 다행입니다. 나름 부수입까지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아니, 걱정됐어요. 이제 미스리 쿠션 끝났잖아요. 네. 느낌이 어떠세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런 걸 처음 나와봐가지고 대회도 한 번도 안 나가봤기 때문에 진짜 재밌었어요. 앞으로 당구 더 재밌게 치실 건가요? 아, 재밌게 쳐야죠. 혹시 이거 시즌2에 네. 나왔던 사람 또 나올 수 있나요? 시즌2 만들어달라고 이게 네. 여기 오신 가능하다네. 예, 네, 만들어주시오. 시즌2에 시즌1 너무 아쉽네요. 네. 장금 치르려고 그래요? 장금 마련하려고. 그 전에 시즌2가 열려야지 네. 그림이 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 빠른 시일 내 열려야 빠른 시일 내 저도 빠른 시일 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빠른 시일 내 그리고 이제 함께할 수 없습니다만 다른 두 명의 동료였던 참가자들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한마디씩 좀 여쭤볼게요. 저희 이제 장안동 야스리와 의정부 혁디인데 화이팅! 화이팅! 장안동 야슬이랑 의정부 협디요? 네, 예, 예. 그 별명은 누가 지은 거예요? 아, 저희끼리 네. 놀면서 지은 별명인데. 아니, 그러면 황라연 참가자는 별명이 뭐예요? 아, 저 부평 국밥이요. 부평 국밥? 국밥? 아니, 그러면 정수빈 참가자는요? 면도칼이요, 면도날이요. 아, 면도날? 면도날? 왜 이렇게 무서워, 별명들이? 어차피 지금 시작이니까요.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니까. 당구 재밌게 즐기실 거고 또 저하고 인연도 됐고 하니까 연락 주시고 저도 연락 드릴 테니까 저도 공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재밌게 치자고요 당구 네, 오늘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아 따뜻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올라가는 게 엄청 막 쉽다고 볼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잘 싸워줄 거라 믿습니다 전 되게 좋았어가지고 저는 1라운드도 사실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굉장히 저는 만족했지만 그래도 욕심이 사람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연습을 하면서 좀 아쉽죠. 네. 네, 저희 팀에 일단 왕언니가 있기 때문에 그거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각오들 열심히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라운드 세 번째 팀 만나보겠습니다. 이 팀도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조건희 멘토가 스타성을 보고 뽑은 팀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뒤에서 좀 봤거든요. 근데 네. 조건희 멘토님이 되게 밀려하시더라고요. 약간 밀려있어, 뒤에? 이분들의 기회에 좀 물리셔가지고 어떻게 좀 연습을 했는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한번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자,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조건희 멘토 팀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그 처음에 팀 선정했을 때보다 많이 주눅 들어있어요, 지금. 아,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그래갖고 좀 방목형으로 풀어놨습니다.
아니, 많이 안 도와주시고 뭐 안 가고 막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도와주긴 도와줬는데 좀 자연스럽게 그냥 방목형으로다가 그냥 초원에서 뛰어놀라고 그냥. 아니 그 조혜은 참가자와의 케미가 남달랐던 얘기가 있는데 멘토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 텐션이 저기 김선진 아나운서님보다도 조금 더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텐션이 좋았고. 네. 내가 이 선수 한 명은 무조건 잡고 간다. 우리 팀 내가 생각하는 꼴등은 이 선수다. 누가 네. 있나요? 저한테 그런 질문. 제가 올라가는 걸로. 형 아무나 제가 네. 그냥 올라가는 걸로. 아, 알겠습니다. 건팀, 건팀, 화이팅! 굳이 힘 빼지 마요. 우리가 1등이니까. 자, 이제 조건이 멘토팀 팀 서바이벌 첫 번째 참가자 정혜솔 참가자입니다. 비켓튀기로 갔어요. 비켓튀기로 갔어요. 오, 자, 코너에 정확하게 입성을 못했지. 뭐 시켰어요? 욕하신 거 아니죠? 욕하신 거 같은데. 아무리 방송하고 이거는 욕하신 거 같은데. 액센트를 좀 강하게 내다 보니까 네. 입성을 못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예. 잘렸어요. 예. 아니 자. 프로 선수들이 김현석 해설위원 해설 들으면 어떤 느낌? 당구에 집중이 안 돼요. 아 진짜로. 당구는 일단 둘째치고 해설이 너무 재밌어갖고 그거는 본인의 몫이고 자 대회전 갑니다. 하은정 참가자. 네. 아니랬잖아요. 지금 들으셨어요? 하은정 참가자가 대전 아닌데, 아닌데 이러고, 이러고 들어갔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자, 옆돌리기 한번 갈까요? 바깥 돌리기 갈까요? 아, 눈빛 매서워졌습니다. 오. 네. 오, 오, 된 것 같은데? 좋아요. 좋아. 첫득점 조혜은 참가자입니다. 옆돌리기를 상당히 선호한 스타일의 조혜은 오 참가자 뚜두또 자 좋아요 2연속 득점 컨디션 오늘 어떻게 보세요? 야, 아까 저한테 졸립다 그러더라고요. 나온다고 지금 왜냐면 밥 먹고 나른한 시간이거든요. 네. 네. 지금 밥 먹고 배가 좀 부를 수 있어요. 자, 오? 자, 오? 야 연속으로 옆돌리기 받는데 컨디션 너무 좋은데요? 어? 지금 첫 번째 이닝에 3연속 득점 낸 사람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렇죠. 어. 제 당구 인생이 30, 약 한 4년 되거든요. 네. 여자가 3연속 옆돌리기 처음 봤습니다. 오.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더 가요. 자, A라인 모르겠다. 탑법으로. 오, 됐어. 됐어요. 됐어. 자, 4연속 득점이에요. 4연속 득점? 당구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몇 명의 선수는 치르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최고 하이런이거든요. 하이런 4점이. 그렇죠. 어. 그것도 첫 번째 이닝이. 예. 그렇죠. 이런 경우에 마지막 후반전 끝나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초를 치는 얘기를 하세요. 1이닝에 4점 치고 네. 나머지 이닝에 무득점 하면 떨어져요. 오. 자 다섯 번째. 오. 자. 네. 뭐 오늘 연습한가요? 옆돌리기. 자꾸 이런 대회만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오셨어, 드디어. 드디어 오셨습니다. 웃고 들어갔어요. 아니, 야. 우리 중계가 목적이에요. 참가자 웃기는 게 목적이에요. 아, 하이런 5점을 기록하고 조혜은 참가자가 1이닝에만 45점 단독 와. 1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대단한데요, 이러면. 이러면 진짜 김다희 선수 좀 압박이 심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1이닝입니다. 자, 바깥 돌렸지만은 부드럽게 밀려오는 내공. 그만큼 조혜은 참가자가 가장 멀리서 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버티고 그 마음이 절실했어요. 1이닝부터 같이 멀리 오셨잖아요. 또 저는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5라운드까지. 그러나 조혜은 참가자는 지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좋아요. 자 좋아요. 갑니다. 그렇죠. 와 정혜선 참가자도 2득점. 야. 뱅크샷으로 멋지게 성공합니다. 선수들의 눈빛이 지금 다 변했어요. 아니, 확실히 방목형 교육이 아, 그럼요. 예. 효과를 좀 본 것 같아요. 자율적으로 해야 돼요. 보면. 억지로 시키면 안 돼요. 예. 얇은 두께. 키스가 있긴 한데 올라오나요? 키스 때문에 득점 올리는 데 실패합니다. 자, 이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옆돌리기가 상당히 좋은 컨디션이기 때문에 또 한번 옆돌리기 얇게 갈 수 있느냐 못 갈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뱅크샷을 준비합니다. 이
2점짜리. 더 올라요. 자 내려옵니다. 조금 키스. 잠깐만. 우리한테 인사할 필요 없어요. 선수들한테 인사해야 돼요. 자. 야. 지금까지 이런 기세가 없었거든요. 저를 보고 인사하려고 하다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고수네 고수. 어? 밀당 적절할 때 한번 그러니까 쉬어가는 타이밍. 쉬어가고. 또 한 번 2점짜리 누리고 일단 좋아요. 뱅크샷인데. 어. 일단 좋아요. 질론 좋은데? 와. 그러니까 지금 종혜은 참가자가 현재 압도적으로 55점. 두 번째 인이 55점이에요? 아 이거 조건님 멘토 어떻게 뭐 제가 방목을 잘 시킨 것 같아요. 네. 억지로 안 시키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두니까 다치냐 다쳐 그냥 자신감 있게 그냥 네. 실패는 했지만은 어느 정도 탁월한 약간의 기술을 넣은 거예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김현석 해설위원이 롤모델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맞습니다. 제가 제2의 김현석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 왜요 왜요 왜요? 가늘고 길게 바퀴벌레처럼. 자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반격의 시작인데 회전? 자, 좋습니다. 2점짜리. 자, 키스는 뺐어요. 자, 키스는 뺐어요. 괜찮은데요? 들어갔어요. 연속 득점 갑니다. 멘토께서 보시기에 김달 참가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선수인가요? 굉장히 여성 자. 참가자치고는 굉장히 뭔가 그 파워풀해요, 공이 일단은. 공이 일단은 약한 공들이 없어요. 스트로크 자체가 조금 다부진, 네. 저기 아래쪽 말로는 야물딱진. 자, 정혜솔 참가자의 4이닝. 자, 되돌리기. 자, 좋습니다. 아, 되돌아옵니다. 옵니다. 자, 확실해요. 그리고 만났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다시 또 공동 2위가 돼요. 정혜솔 참가자랑 김다희 참가자. 야, 이 팀도 진짜 치열하게 초반부터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끌어당겼어요. 아, 회전. 자, 이제 하우정 참가자. 자, 3이닝 연속 공타 이제 4이닝째 득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됐어요. 자, 야~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자, 옆돌리기. 오, 오, 오. 자, 옆돌리기. 오, 오, 오. 된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네, 이제 자, 발동 걸렸습니다. 돌리기 들어가면 2연속 득점 갑니다. 오! 미세하게 건드리면서 2연속 득점. 자, 치고 모으고, 치고 모으고. 1점, 2점, 1점, 2점. 좋은 전략이에요. 아, 뱅크샷. 자. 좋아. 득점이에요. 야, 단독 2위로 올라섭니다. 이렇게 1, 2적구가 딱 붙어 있을 때는 완벽한 소수점까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38.2도 맞아요? 맞을 겁니다. 빗개치기 대회전인데 자, 키스가. 어? 박진감이 아주 좋은데? 자, 일단은 재밌네요. 그죠, 그죠. 어, 정말 지금 너무 재밌어요. 리버스 오른쪽 여계전을 사용합니다. 여계전을 사용합니다. 자, 박수 쳐야죠. 자, 이게. 와. 기가 막힌 공략이었는데. 저는 예. 득점 여부와 상관없이 잘 친 거에 대해서 박수를 치자는 의도였습니다. 맞아. 정확하게. 그럼요. 네. 여계전. 여계전이 나오면 또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김현석 해설위원은 여계전은 다 잘 친 거예요. 하이런 참가자는 4이닝에만 하이런 4점을 뽑아냈거든요. 그렇죠. 꼴등에서 단독 2위로 꼴등. 거듭 상승한. 아 이게. 아무래도 조건이 멘토께서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우리 팀 내에서 경쟁이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냥 막 알아서 잘 하길 바랍니다. 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방목이신데요? 네, 방목. 자유롭게 그냥 치고 싶은 거 치고 네. 그냥, 네, 그냥 네. 재밌게 쳐야죠. 오, 추억의 자세 나왔어요. 그렇죠. 오, 추억의 자세 나왔어요. 그렇죠. 뭐? 자. 추억의 자세? 추억의 조금 더 연습할 필요가 있는 추억의 자세였습니다. 위원님이 맨날 하는 멘트거든요. 이 자세는 엄상필 선수가 잘 쓴 자세. 최고죠. 최고인데. 최적화된 기본기에 단단한 그 자세였어요. 2위 싸움이 정말 치열해지고 네? 있어요. 전반전. 전반전 이제 1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원래 모든 스포츠는 이렇게 스코어가 접전으로 가야 모든 경기가 재밌잖아요. 아, 그럼요. 자, 아, 좀 부드럽게 쳐야 되는데. 제가 너무 자신감 있게 치라고 그런가 봐. 아, 당구를? 어우, 괜찮아요. 멘토가 그렇게, 멘토가 그렇게 지지했다면, 네. 그건 또 뭔가 의중이 있는, 깊은 속내가 있는 또 멘토니까, 멘트니까. 그 부분까지 건드리지 않으시겠다. 그렇죠. 2위 하윤정 참가자. 자, 괜찮아요. 2점짜리. 자, 실망할 필요 없어요. 자. 야,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전반 지금 시간 다 마감한 상황에서 2위 붙이기 가나요? 자, 짧아. 오, 오 들었어요. 짧다네요. 짧아는 짧다네요. 짧은 빗겨치기를 제가 멘트하려고 했는데 짧아. 좋았어요. 자, 슬슬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는. 네, 이제는 1위도 넘볼 수 있어요. 자,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괜찮아요. 아! 야, 이거 들어갔으면 정말 1위 자리도 넘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44점으로 1위 조혜은 참가자. 자, 키스가 있는데! 와! 진짜 거침없는 스타일이네요. 네. 시원시원하네요. 너무 거침없어서 문제. 어느 정도 겁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말도 아직... 거침없이 하던가요? 네. 네. 필터링 없지 그냥. 원래 처음 뽑았을 때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자 이제 전반 마지막 김다희 참가자 스트로크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자 끝까지 회전력이 작용되면 짧아요. 네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가 되면서 전반전 1위는 조예은 참가자 44점 그리고 하윤정 참가자 36점으로 2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그 저보다 다 잘 치는 것 같아. 후반전은 역순으로 김다희 참가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역시 스트로크 되니까. 자, 와! 정확합니다, 파이브 쿠션. 지금 초구를 처음으로 바깥 돌리기로 지금 시도한. 조니 멘토께서 정말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스트로크 강한 모습 보여주네요. 네. 자, 원뱅크. 들어가요! 뱅크샷까지! 조건이 멘토가 확실히 능력 있는 멘토라고 느껴지는 게 다른 팀들에 비해서 지금 에버리지가 훨씬 높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박목의 효과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요. 자, 깔끔합니다. 좋아요. 연속해서 득점 뽑아내면서 아니, 공동 2위까지 단숨에 올라옵니다. 아니 이쯤 되면 조건이 멘토님의 그 위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가르친 것도 없는데? 방금 그런 것밖에 없는데? 자! 또다시 2점짜리! 와! 아, 이번에는 지나가면서 4점으로 끝이 납니다. 네 명의 선수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자, 조금 끌림이 많이 전달된 빗겨치기고. 야, 근데 이 팀들이 다들 선수분들이 쳤다 하면 지금 하이런 뭐 연속 득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의 기량들이 상당히 지금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다희 참가자가 나오면서 살짝 입맛을 다셨어요. 입맛이요? 네. 좋은 배치가 왔다 이거죠. 좋은 배치가 왔다 이거죠. 자, 강한 스트로크. 그만큼 자신 있는 배치가 야. 출발이기 때문에 이번 이닝 또한 또 어느 정도 다득점 예상됩니다. 이분 지금 후반에 강한 분이에요. 아, 지금 여기서 하나만 더 풀어내면 공동 1등 되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초반에 조예은 참가자의 강세가 이어졌다면 후반 들어서는 김다희 참가자가 무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자! 네. 일단 스트로크 자체가 내공의 속도가 그냥 시원시원하게 달려다닙니다. 네. 자! 자! 아. 아, 지금 저기서 참가자에게 지금 좀 조건이 멘토가 어떤 말을 좀 지금 해주고 싶으신가요? 편안하게 그냥 치세요, 편안하게. 네, 힘 빼고 그냥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말고로 그냥. 네. 진짜 방목이 시네요. 그 말은 저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거는 김, 아, 이거 무심타법이라고 아시죠? 무심타법. 무심타법 있죠. 아, 무심타법, 무심타법. 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김다희 참가자가 35점으로 2위, 조예은 참가자가 39점으로 1위입니다. 아직까지 조예은 참가자 달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어우 떨린다. 아 떨리세요?
멘토님이 지금 떨고 계세요. 네. 자, 이제 후반에 점수가 없는. 자, 대회전. 어? 자, 대회전. 어? 대회전으로. 자, 길게 갔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와! 와. 대회전 뱅크샷 성공시키면서 대회전 참가자 단숨에 달아납니다. 안가도 모르겠네요. 1점짜리가 어렵거든요. 2점짜리로 승부를 보네요. 아, 그거 맞네요. 2점 쳐라. 아. 야, 한 번에 45점으로 달아났어요. 야. 공 배치 나쁘지 않고요. 공 배치 나쁘지 않고요. 자, 여기서 키스도 있어요. 와. 와. 연속 득점. 연속 득점하면서 지금 조예은 참가자가 다시 한번 후반 들어서 달리고 있습니다. 7이닝, 8이닝 모두 공타였는데 9이닝 지금 현재 3득점하고 있거든요. 네. 키스가 나면서 야인 느낌이 좀 나요. 네, 야인 느낌. 네, 야인 느낌이 좀 나요. 약간 시라소니 느낌.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자, 상당히 좋은 배치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현명한 선택이에요. 짧게 가야 돼요. 네. 이렇게. 조현 참가자 무난하게 자, 득점 성공하면서 네. 이러면 이제 2위 싸움이 정말 치열해지겠습니다. 이제 10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길게 괜찮아요. 와. 2연속 득점 54점. 자, 옆돌리기 한 번 더. 네. 오늘 옆돌리기 컨디션 좋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3연속 득점. 조혜은 참가자가 나하고 똑같은 성향이 하나 있어요. 뭐요? 특이사항을 보니까 뭐요? 공부하기 싫어서 당구를 쳤대요.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공부하기 싫어서 당구 쳤대요. 아니 근데 당구는 머리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머리 좋을 겁니다. 저도 머리 좋잖아요. 아, 그래요? 일단 용량이 크니까 당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용량이... 자, 투뱅크로 노려봤지만 네, 3연속 득점으로 10이닝을 마칩니다. 이제 8분 남았는데 지금부터 2위 싸움입니다. 김다희 참가자, 하윤정 참가자, 29-25. 자, 지금 이 뱅크샷이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성공하면 단번에 역전. 스트로크 완료했어요. 자, 타고! 들어가잖아요. 정예솔 참가자도 이번이니 득점을 뽑아내야 마지막까지 희망 볼 수 있습니다. 자, 오, 오, 기다려야 돼요. 오, 오, 오. 회전. 자, 기다려요. 와요. 들어왔어요. 인사와 함께 드디어 득점입니다. 네. 이렇게 행운의 득점 나왔을 땐 다득점으로 이어질 공산이 좀 있거든요. 그죠. 하늘의 기운 주십니다. 네. 네. 지금 남은 시간은 7분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번 이닝에 많은 득점 필요한 정예솔 참가자예요. 자, 자, 괜찮아요. 횡단. 근데 이 서바이벌을 한 팀에 네 명이 겨루다 보니까 조금 이 승부욕에서는 조금 좀 집중하는 과정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키스. 근데 이 김다희 참가자가 승부욕이 진짜 대단한 선수예요. 그렇죠. 다른 팀의 멤버들과 참가자들과 한 명씩 뛰었다면 엄청난 불꽃 튀는 진짜 분위기가 많이 연출될 건데 3라운드부터는 아마 더 심할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현재 선두 조혜은 참가자. 키스 뺐고요. 들어갑니다. 이야, 네. 이번에도 득점하면서 11이닝에도 득점 성공하네요. 이제는 진짜 조혜은 참가자가 몇 점대를 돌파할지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조혜은 참가자는 1등 거의 확실해졌어요. 네. 그렇죠. 60점대 돌파할 수 있을지. 어? 야, 여기서? 괜찮아요. 뱅크샷을? 회전. 회전? 자. 방향이? 어긋납니다. 맞으면 좋은데 또 저렇게 살짝 빠지면은 멘탈이 무너지죠. 다음은 하윤정 참가자. 지금 점수 뽑아내야 마음 좀 편할 거거든요. 자, 이제 4분 30초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길게 뽑아내야 되는데 4, 5. 자, 마지막에서의 5, 회전력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올라오네요. 야, 하윤정 참가자가 후반 들어서 지금 5이닝 연속 공타에 그치고 있습니다. 후원님 멘토님 지금 입 바짝바짝 마르셔서 지금 항공하신 거죠? 지금 너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경기 이렇게 될 줄 예상하셨나요? 아니 이렇게 예상하셨는지 몰랐어. 진짜 다들 너무 잘 치네요. 저보다 잘 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멘토가 문제가 있는 거 그래서 방목했잖아요. 돌아서 올라옵니다.
계속 밥 먹으래. 예. 네. 저보다는 다 괜찮은 것 같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맛있는 것도 먹고. 초이스하는 과정을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건희 선수, 아니 멘토의 초이스하고 별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럼.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멘토와 멘티가 이렇게 친구가 되는군요. 멘토와 참가자가 아니라 그냥 동료. 동료로 그냥. 다음 라운드에도 또 같이 경기하니까. 아 그렇죠. 그 동료로 이제 동료로. 서로 못 치면 이제 서로 뭐라 하고 그렇지, 이제 다음 라운드에 네, 예를 들어서 진짜 기대가 됩니다. 조건희 멘토가 뭐 실수하면은 뭐라고 하는 거죠? 조혜은 참가자가 그거밖에 안 돼요?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길게 세웠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예. 1위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조혜은 참가자. 네, 그래도 여유 있는 지금 스코어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2위 싸움이에요. 2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시간. 하윤정이냐 김다희 참가자냐 정혜선 참가자냐. 자, 초? 괜찮아요. 네, 어? 잘 쳤습니다. 야, 후반 들어서 첫 득점이에요. 공동이 됐어요. 야, 아이고 떨려라. 아, 문제는 그리고 시간도 지금 점점 흘러가거든요. 네. 1분 17초밖에 남지 않은 후반전. 하이런을 쳐서 거의 다 따라잡았을 때 아, 정말 이거 모르겠구나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장축 타고 각도 떨어지네요. 결정적인 한 방인데 여기서 만약 득점 성공했으면 시간 보내고 앞선 상태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거든요 이닝. 자 이제 시간은 40초대. 자 횡단으로 갔어요. 들어와. 이거는 뭔가요? 집에 갈 때 가더라도 한 번은 보여주고 가겠다는 횡단이었어요. 아 이거 집에 가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진짜 집에 가도 돼요. 후반전 끝까지... 시간 모두 끝났어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은 김다희 참가자와 하윤정 참가자 가위바위보 하는 건 아니죠? 아직 경기 안 끝났는데 네. 포기한다는 표정과 제스처 이런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야, 면 좋고요. 오, 실패했어요? 됐다. 그리고? 장축에서 돌아가 득점! 지금 섣부른 판단은 금물인 것 같아요. 네. 현재 공동 2위 그룹은 24점이고 최하위에 현재 랭크되어 있는 정혜솔 참가자 16점. 괜찮아요. 옆돌리기 좋아요. 들어갔어요! 자, 한 점만 더 풀어내면 동률입니다. 자, 이 한 방을 노리려고 전반전 끝나고 안 나갔어요. 제자리를 지켰어요. 본인의 루틴을 완벽하게 끝까지 지켰습니다. 유독 이 선수만 자리를 비우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아무 말도 안 자, 숨 쉬지 마세요. 자, 막판 대역전극이 펼쳐질 수 있을지 중요한 한 점입니다. 자! 회심의 안방을 노려봤는데 정해서 또 마음이 성급해서 이렇게 그냥 멀리서 보고 이렇게 친 게 지금 너무 후회돼요. 지금 머릿속에 그게 떠나질 않아요, 그 배치가. 뱅킹으로 2위를 결정을 합니다.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네요. 네 번째 참가팀 바로 강동국 멘토팀이 되겠습니다. 경기실에서 볼 때는 조금 못 보여줬는데 우리 팀은 전혀 웃지도 않네요. 이렇게 다음 라운드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다음 라운드 이제